소리 붙은 나가고 이랬다 봉지가 뭐 이 사람들이 가게고 아파트도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진짜 1억 얼마 손해봤다 1억 2억천 저는 9천 아이들에게는 10억들 부모님이 주신 달러가 있는데 지난해 겨울 부산 일대에서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이 씨.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상속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주유요. 캘리포니아라는 뭐 그쪽에 몇 군데 땅이 있는 쪽이었는데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일로 보상을 좀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받게 됐어요. 일단 28만 불은 다 챙겨놨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부동산 사업에 성공한 부모님 덕분에 미국에서 수백억 달러를 들여왔다는 그녀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환율 차액을 이용해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억여 원을 투자한 경우 불과 일주일 만에 수백만 원의 수익이 입금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는 독일에서 첼로가 했고 이렇게 수도 했고 인터넷 지가가 나온다 일어나고 무슨 사기를 치는 포털 사이트의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줄을 잇는 이 씨. 명문대를 졸업한 뒤 독일로 유학을 다녀와 대학 교수가 된 첼리스트가 바로 상속녀 이 씨였던 겁니다. 게다가 전화를 부탁하셨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제가 1억을 입금을 하면 네? 10%를 언제 쳐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일입니다. 언제든 자문을 해주는 이 씨의 변호사가 있어 늘 안심했다는 사람들. 우린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 이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중에 X라고? 없습니다. 저를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부산에 혹시 연구? 없어요, 전혀. 그런데 영미 씨는 이 씨의 변호사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차용증으로 회사 진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이 씨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라면 그녀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 정보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대직했던 그게 안 뜬다는 거죠? 담당 부서 쪽에 연락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교수가 없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린 이 씨의 어머니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YTV인데요. 따님이 받으시대요. 딸과는 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뭐 아버지가 그 미국에서 땅을 하나 사셨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게 거짓말이다. 달러를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으세요? 미국 갔던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뭐 미국을 갔다 왔나 어째가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지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속임을 했는지 어디 뭐가 귀신 덮을 신나 싶다든지 어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향 눈으로 벌써 우리 집이 잘 사는 집 같이 보이나? 당혹스럽습니다. 대형 병원 의사인 이 씨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정체를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대? 저는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돈을 바꿔준 사람들. 저는 못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않았고, 저 남편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가족도 지인도 속인 첼리스트 이 씨의 소식이 들려온 건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80여 명으로 추가 피해액만 700억 대입니다. 무려 1,300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바로 모두가 찾던 이 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엔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달러를 우리 가게에 두 번인가 가져왔어. 아, 지가 맨날 실장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뭐 실장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죠. 이 씨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는 박 실장. 그녀 역시 의아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사무실도 피아노 학원이고 막 그렇게. 아, 사무실이라고 나와있던 곳이. 실장이라 불리며 회계사 행세를 했지만 알고 보니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다는 박 씨. 그런데 그녀의 피아노 학원 연락처는 이 씨의 변호사 사무실 번호와 같았는데요. 둘이 항상 일하고 하고 둘이 늦게 갈 집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전화도 하고 뭐 흉내도 내고 대부분 또 궁금해요. 지난 2016년 첼리스트 이 씨와 함께 공연을 했던 피아니스트 박 씨. 모두의 의심대로 그녀는 정말 이 씨와 공범일까요? 박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은 저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돈을 줬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주고 갔어요. 아니야 잠깐. 씨가 항상 결제 처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하잖아요. 다른 팀도 결제하고 처리해야 제가 이 마음에 드세요. 변호사 번호랑 여기 번호랑 왜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이제 입금이 됐으니까 돈이. 아 그게 제 이름으로 입금됐어도 제가 받으면 됩니다. 그 돈은 저도 만지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본인 통장이잖아요. 제가 모릅니다. 제 통장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모릅니다. 지금 모르니까 공범이잖아. 나 지나는 게 제 친구니까 공범이잖아요. 공범이잖아.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경찰을 부른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난 여자. 첼리스트 이 씨와 피아니스트 박 씨의 기묘한 앙상블은 뭘 위한 거였을까요? 현재 경찰은 희대의 사건을 둘러싼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엄청 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걸 지금 투집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폰지 사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기 범위를 확대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사람들로부터 누구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뭐 15년 정도 구형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첼리스트 이 씨의 삐뚤어진 욕망에서 사건이 시작됐을 거라 분석합니다. 그냥 그런 거짓말이 없어도 충분히 살 만큼 사는 데는 별로 부족하지 않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인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그 인정받는 정도와 그거 이제 못 미치는 이제 현실의 벽에서 이분은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기쁨을 느꼈다.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파노플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거짓말이 계속 세트 효과에 의해서 맞추어지는 효과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더 뭔가 커다란 일을 하고 싶었고 더 자랑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는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나쁜 거짓말들이 만들어졌겠죠. 본인이 정말로 원했던 거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받기 위한 게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을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연은 끝났고 거짓된 삶도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꿈꿨을 첼리스트.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불협 화음이 멎은 지금 세상에 드러난 건 오직 이 시의 민낯뿐입니다.